광양제철소가 중증장애 아동들에게 심리치유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. 광양제철소가 지난 6일 희망의 징검다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. 올해로 4기를 맞은 희망의 징검다리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업입니다. 해당 사업은 포스코 직원들의 급여 1%로 조성된 포스코 1% 나눔재단과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코 휴먼스가 이 사업에 동참해 특수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 치료 과정을 통해 심리치유를 돕는 것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.